오늘은 새로운 아크릴 버전 조립형이에요. 다 조립형으로 만들어지는 아크릴 사육장 총 4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조립형 아크릴 사육장 조립 방법. 제품이 택배로 주문하고 나면 이렇게 포장돼서 와요. 그러면 이거를 뜯어서 내용물을 쇽 꺼내면 지금 위판, 자, 위판하고 그다음에 밑판, 옆판 이렇게 총 6개가 나옵니다. 추가로 고무링이요. 이 고무링이 이제 얘네들 잡아줄 거예요. 그리고 이렇게 비닐지가 덮어져 있어서 이 비닐지는 다 싹 띄고 싹 띄어서 작업을 하셔야지 깔끔하게 나옵니다. 이 비닐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이 비닐지가 덮어져 있는데 기스가 나 있다고 중고 보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.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 비닐지를 다 띄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문짝은 다 자석형이에요. 양면이에요. 양쪽에 다 비닐지가 있습니다. 양쪽 다 비닐지를 벗기셔야 돼요. 짠! 지금 아까 전에 봤을 때랑 완전 다르죠? 반짝반짝반짝반짝. 이게 아크릴 사육장들의 특징이에요. 비신하고 반짝반짝 표면도 높고. 지금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선 밑판, 위판을 따로 찾으세요. 맨 제일 큰 게 위판하고 아래판이에요. 이거를 찾아서 빼시고, 그 다음에 옆판을 먼저 조립을 다 할 거예요. 옆판을 조립할 때는 어떻게 한다? 지금 모양이 다른 거를 하나 찾으셔서, 모양이 다르죠? 우선 끼일 수 있는 거를 맞춰봅니다. 그러면 여기 맞는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반대로 안 맞으면 이게 안 들어가요. 안 들어가는데, 그죠? 안 들어가죠? 안 들어가요?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 맞춰서 낍니다. 그리고 보시면 여기 홈이 있어요. 홈이. 홈이 있는데 한쪽을 끼시고 당겨서 끼시면 돼요. 간단하죠? 또 하나 끝에 걸고 당겨서 놓으시면 돼요. 참 쉽죠? 이렇게 우선 하나를 조립하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맞게 끼우시고요. 당겨서 고무링 끼고 당겨서 고무링 끼고. 쉽네요.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쪽 면이 두 개로 되어 있잖아요. 이 두 개 있는 면은 똑같이 약간 벌리셔서 끼우십니다. 이렇게요. 그러면 모양이 딱 이제 사각형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. 여기도 마찬가지로 고무링은 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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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고. 네, 아주 쉽습니다. 여기서 이제 밑판, 위판을 이제 조립을 하면 돼요. 아래판 먼저 할게요. 아래판도 여기 위에 위치를 맞춰서 끼워주세요. 이렇게 쏙 들어가는 위치에 맞춰서 쏙 끼워주시면 쏙 들어가거든요. 여기서 고무링을 낍니다. 다 꼈어요. 다 끼면 이렇게 하면 다 됐어요. 이게 이제 아랫면이고요. 이제 다시 돌려서 똑같이 윗면을 맞춰서 껴줍니다. 쏙 들어가요. 쏙쏙 쏙 들어가고 나면 마지막으로 고무링을 똑같이 이렇게 고무줄을 이제 다 껴서 이제 마무리하셨어요.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고무 패킹 다 꼈죠? 끼고 다 끼니까 이렇게 완성이 됐네요. 여기서 이제 보면 이 꼭다리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. 차이가 다른 게 있을 수 있고, 그리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랩타일리아 단 아시죠? 단을 이렇게 붙여서, 이거 스티커형이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. 네 군데를 붙여서 쌓아 올릴 수 있겠죠? 그런데 지금 보시면 얘는 윗면으로 여는 거예요. 윗면으로. 앞에서 여는 게 아니라 위로 여는 거기 때문에 높이가 좀 다를 수 있죠.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단으로 쌓아 올리면 안 되지만, 아, 나는 그래도 단을 쌓아야겠다 할 경우 단을 두 개를 겹쳐서, 그냥 단이 두 개를 사야겠죠. 얘도 아크릴 제품이다 보니까 네, 약간 미끄러움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래서 고무형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. 이거를 두 개 하나씩 사셔서 이 위에다가 붙이는 거예요. 붙이면 지금 높이를 확인해 볼게요. 높이를 보시면 지금처럼 높이가 올라와 있죠? 올라와서 단으로 쌓을 수 있어요. 위로 여는 것도 내가 단으로 쌓고 싶다 그러면 하나씩 쌓으셔서 겹쳐서 쌓아 올리는 거겠죠.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이렇게 앞면으로 여는 거를 쌓아 올릴 때는 단 하나만 있어도 되겠죠? 이 단
내고 위치는 상관없어요. 뭐 원하시는 데다 붙이시면 돼요. 여기 보면 이 끼어진 부분 그 사이로 저는 맞췄는데 이렇게 4개 끼시고 그리고 위로 여는 거나 앞으로 여는 거나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로 여는 것들은 두 개를 붙여야겠죠? 두 개를 붙여야지만 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여는 문이나 그 다음에 위로 여는 거를 두 개를 세트로 이렇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고무패킹 하나 가지고도 똑같이 미끄러지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안 미끄러지네요. 무게가 있어서 전혀 미끄러지지 않아요. 이렇게 단으로도 세팅이 가능합니다. 그러면 이 조립하는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. 다음에 봐요. 랩타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너무 멋있어 어떡해.